내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2년 5개월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출퇴근 시간 혼잡할 때에는 그래도 마스크를 써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반 약국이나 병원, 요양병원을 비롯한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경북에서는 신규 확진자 419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날보다 61명, 한 주 전인 지난 12일보다는 113명 감소했습니다.